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 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아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멘탈이 무기다. 불가능을 깨고 최고 성과를 이끄는 위대한 기술. 스티븐 코틀러지움 이경시공김. 세종 출판사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 추남 나비 스콜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과 영상 공유 추천 도서 소장으로 함께 나비 효과 일으켜 가 주세요. 아, 많은 화려한 타이틀이 붙은 책입니다. 아, 일론 머스크 실리콘밸리 1% 네이비실 세계 최고 멘탈들의 비밀. 그립부터 몰입까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30년 연구 집대성. 자,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아마존 베스트셀러. 잠재력을 끌어내 최고 성과를 내기 위한 인문서. 포브스 리뷰, 스탠퍼드 대학 몰입 연구. 창의성을 600% 올리는 실리콘 밸리의 멘탈 트레이닝.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일만 시간의 법칙은 잊어라. 뇌 안의 충동자와 보상 물질 패턴을 활용해 모든 것을 달성하라. 어, 스티븐 코틀러는 어, 저도 지금 깨달았는데 <laughs>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아, 그의 대표작 중 보일드 어번던스 아, 이런 책들 참 저도 좋아했는데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여러 상을 수상한 기자이며 잠재력을 끌어내고 최고 성과를 내는 실행능력, 최고 수행능력, 피크 퍼포먼스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포춘 선정 100대 기업의 CEO, 미국 특수부대, 올림픽 선수, 전세계 정치인과 사회운동과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던 목표를 가능하게 만든 실질적인 훈련법을 제시했다. 멘탈이 무기다는 신경과 심리학을 연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최고의 성과를 낸 이들의 공통점과 성공비결을 30년 세월에 걸쳐 연구한 끝에 담았다. 그가 말하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뀔 때마다 언제나 공식이 있었다. 이 책은 그 공식을 담았다. 이 공식은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들을 실현할 방법을 알려준다. 어, 책 추남이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기도 이 하죠. 어떻게 사람이 진정한 자기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수 있을까? 자기 다음을 마음껏 꽃피우면서 살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러한 분야를 함께 이제 여러 분야를 통합해서 탐구한 책이 이제 곧 출간될 예정이기도 한데요. 어, 마찬가지로 아, 이 책에 대한 또 많은 흥미가 유발되는 소개드립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늘 꿈꾼다. 그런데 그 꿈에 가까이 다가간 순간 언제나 다른 꿈이 생긴다. 누구나 계속해서 학습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륙할 수 없는 한계도 있기 마련이다. 그 한계를 결정하는 선에 도전해보자. 그러면 그 선은 사실 한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불가능의 경계선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조금 더 멀리 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새로 그어진 그 선에 다시 도전해보자. 충분히 시간을 들여 시도하면 그 한계는 곧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진다. 마일즈데이셔 불가능을 바꾸는 강력한 공식. 불가능은 극단적인 혁신이다. 이 책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탐구한다. 비현실적인 공상을 가득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교과서인 셈이다. 아주 현실적인. 세상에는 자신이 가진 역량을 터무니없이 낮춰서 보거나 삶에 비해 비이성적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특히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다. 우선 불가능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시작하자. 이 책에서 사용하는 불가능이란 일종의 극단적인 혁신이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 혁신적이다. 사전적 의미로 불가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 이런 불가능한 것들은 우리의 능력과 상상을 초월하며 그야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꿈 너머에 놓여 있다.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나아가는 것, 마의 4분대 돌파, 문샷 등이 범주를 큰 불가능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 그래서 I impossible인데요 대문자로 이제 I도 대문자 impossible의 I도 이제 대문자로 구분을 했고. 그러나 작은 불가능도 있다. 이거는 둘다 I, 임 b l 블에서둘다 I도 소문자, 임 b l 블도 소문자 이렇게 구분했네요. 이것에도 큰 불가능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작은 불가능 역시 규모가 다르지만 우리 능력과 상상 너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작은 불가능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들이다.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적어도 당분간은 성취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나는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소도시에서 자랐다. 이런 나에게 작가가 되겠다는 소망은 작은 불가능이었다. 날마다 종이에 뭐라고 끄적이는 일 말고 할수 있는 게 없었고, 어떻게 해야 작가가 될수 있는지도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심지어 아는 작가도 없었다. 작가가 되고 싶다는 사람도 주변에는 없었다. 여기에서 저기로 나아가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인터넷도 되지 않았고, 책도 별로 없었으며 궁금한 것을 물어볼 사람도 없었다. 그러니 작가가 되겠다는 일은 당시에 어린 나에게는 개인적 차원의 불가능이었다. 이런 경우처럼 돈을 받으면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작은 불가능이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마음 깊은 곳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 성공한 기업가나 CEO, 화가, 음악가, 코미디언 혹은 운동선수가 되는 것, 혹은 무슨 분야에서든 세계 정상 수준으로 올라서는 일 등도 모두 작은 불가능이다. 이런 성취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에게 성공에 이르는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경우는 없다. 아닌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성공 가능성은 실패 가능성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비밀이란 건 없다.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주제를 파고들어 연구했고, 또 희박한 성공 확률을 극복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똑같은 교훈을 반복해서 얻었다. 작은 불가능 성취에 인생 전체를 바친다면 큰 불가능을 성취할 순간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깨달은 교훈이다. 이 책은 큰 불가능을 성취한 사람들에게서 얻은 여러 교훈을 바탕으로 작은 불가능을 성취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작은 불가능을 다루는 내용은 일부에게 도움이 되지만 큰 불가능을 다루는 내용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과 불가능한 일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후자는 더 위험하고 또 훨씬 재미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탁월함을 추구할 때 감정적 수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진정한 탁월함을 추구하지 않을 때의 감정적 수고이다. 이 책은 행복이나 슬픔에 관한 책이 아니다. 그런 주제를 다루는 책은 널려 있지만, 우리의 목적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행복이나 슬픔은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거나 좌절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이다. 더 의미 있다고 해서 언제나 더 즐겁다고 할 수는 없다. 나는 이 진리를 어렵고 힘들게 깨달았다. 기자로 일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나는 1990년대 초에 기자가 되었는데 스키, 서핑, 스노보딩, 스카이다이빙, 암벽 등반 등의 액션 모험 스포츠가 대중의 눈길을 막 사로잡기 시작하던 때였다. 다양한 X 게임이 인기였고 또 다양한 그래비티 게임도 마찬가지였다. 언론들도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스포츠에 대해서 많이 하는 기자들이 별로 없었다. 그러니 누군가가 직접 서핑을 하고 기사를 쓰거나 직접 스키를 타고 기사를 쓰거나 혹은 직접 암벽 등반을 하고 기사를 쓴다면 미디어 세계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당시 나는 이런 것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었다. 하지만 그 스포츠에 끌렸고 또 내가 하는 일에서 정말 두각을 드러내고 싶었다. 그래서 편집자들에게 많은 것을 할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운이 좋게도 그뒤 10년 동안 내 활동 시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산과 바다를 누비며 전문 선수들을 쫓아다녔다. 그런데 전문 선수가 아니어도 거의 모든 시간을 산으로 또 바다로 전문 선수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신체의 많은 부분이 망가진다. 나도 많이 망가졌다. 엄지손가락이 두번 으스러졌고 쇄골이 두번 부러졌으며. 회전근개가 두번 파열됐고, 갈비뼈가 네개 부러졌으며, 두 팔이 모두 부러졌고, 손목이 여섯 조각으로 부서졌으며, 양쪽 어깨가 깨졌고, 다리는 65번 부러졌으며, 꼬리뼈도 부서졌다. 그리고, 내 자아도 부서졌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불가능한 일, 극단적인 혁신을 조치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부서짐과 깨짐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그건 바로 강제 휴식이었다.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다 몸 어딘가 한 군데 부러지거나 망가지면 어쩔 수 없이 몇달 동안 소파에 들어 누워 있어야 했다. 그러다가 다시 복귀해서 보면 그새 이루어진 세상의 발전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였다. 정말 놀라웠고 도무지 말이 안될 정도로 빠르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석달 전만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즉, 과거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일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스노우보드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제레미 존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정말 머리가 어려울 정도였죠. 아침에만 하더라도 불가능하던 일이 저녁이 되면 어느새 가능한 일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비유적 표현이 아닌 실제로 말입니다. 사람들이 열렬하게 매달리던 규칙들. 액션 스포츠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굳건하게 자리잡았던 규칙들. 누가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빡았던 규칙들이 어느 사이엔가 하루가 다르게. 아니 때로는 시간이 다르게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서핑은 천년 넘게 이어져온 고대의 스포츠다. 그런데 천년이라는 그긴 세월 동안 발전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이 스포츠가 처음 발명되었던 4세기부터. 1996년 사일라는긴 세월 동안에 서퍼가 탔던 가장 규모가 큰 파도는 약 7.6m였다. 이보다 더큰 파도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탈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었다. 물리학적인 한계 때문에 7.6m보다 더큰 파도를 사람은 탈수 없다고 많은 이가 생각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서퍼들은 약 18m 높이의 파도를 향해 일상적으로 노를 저어가며 약 30m가 넘는 높이의 파도를 탄다. 이 책을 시작하면서 나는 불가능을 극단적 혁신의 한 형태라고 묘사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내용이다. 서핑이나 거의 모든 다른 액션 스포츠 종목에서 극단적인 혁신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았고 그때의 모습들은 나의 관심을 온통 사로잡았다. 그러나 극단적인 혁신이라는 너무도 명백한 몇몇 이유 때문에 사로잡혔던 건 아니다. 물론, 그 전문 운동선수들이 불가능한 것들을 일상적으로 성취했으며, 그런 현상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 바로 그 운동선수들 존재 자체였다. 1990년대 초에 액션 모험 스포츠 운동선수들은 유난히도 시끄러운 사람들이었으며, 타고난 강점들을 이렇다 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내가 아는 한 그들은 거의 모두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정말 많은 사람이 결손과정 출신이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을 거칠게 보냈다. 교육도 거의 받지 못했으며, 돈도 없었다. 그러나 한 덩어리가 되어, 불가능의 벽을 정기적으로 하나씩 무너뜨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새롭게 다시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오래 알고 지낸 편집자들 가운데 한 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저널리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업이야. 가끔은 역사와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거든. 그것도 정말 가까운 현장에서 말이야. 이건 역시 그런 순간들 가운데 하나였다. 특별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어떤 느낌인지 묘사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어떤 친구들인가 하면 지난 밤을 함께 보낸 친구들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테킬라 11잔을 마시고 스키장 주차장 뒤쪽에 버려진 스코프 버스 옆면에 커다란 스키 점프대를 만들고는 그 버스에 휘발유를 흠뻑 뿌려 불을 붙인 다음 스키를 타는 친구들. 그러고는 누군가가 운전해주는 낡은 픽업 트럭에 매달려 얼어붙은 주차장 바닥을 달려 약 80km 속도로 점프대를 타고 올라가 화염을 통과하며 뒤로 공중제비를 넘는 친구들. 최고의 공중제비를 성공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내기 돈 5달러를 따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친구들이다. 이 친구들은 다음날 아침 바로 산으로 몰려가서는 과거에 한 번도 없었으며 그 누구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던 일들을 태연하게 하곤 했다. 이것은 마법이다, 분명히. 그러나 환상은 아니다. 작가 토마스 핀천이 어떤 소설에서 썼던 문구다. 나로서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나 나에게도 단 불타는 스쿨버스만 빼고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꼭 알고 싶었다. 거기에는 분명 어떤 공식이 있을 것이라고 나는 거의 확신했고 그 공식이 간절하게 필요했다. 내가 이렇게 느꼈던 것은 그런 성취의 위협들이. 내 마음을 빼앗은 것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남동생은 마술사가 아니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처음 본 것은 아홉 살 때였다. 미국 독립 200주년이었던 1976년이었고, 불가능한 일을 보여준 주인공은 나의 남동생이었다. 남동생은 그때 7살이었다. 늦은 오후였고, 동생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왔다. 동생은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는 흙탕물이 튀어있던 청바지 주머니에서 소봉차 색깔의 선홍색 스펀지 공 하나를 꺼냈다. 공의 직경은 2cm나 3cm 정도였다. 동생은 오른손 손가락 끝으로 그 공을 집어서는 왼손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움켜쥐어서 주먹을 만들어 모두가 다볼수 있도록 주먹을 들어올렸다. 이어서 누군가에게 그 주먹에다가 입김을 불라고 했고 엄마가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 입김을 불었다. 그뒤 동생이 손가락을 서서히 펴는데 그 순간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 공이 없었다. 뿅. 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동생이 방금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나는 그렇게 확신했다. 지금은 물론 스펀지 공이 사라지는 마술이 그다지 놀라운 속임수는 아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홉 살이었고 그때까지 마술이나 요술 같은 건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보이고 저렇게 하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은 정말이지 당혹스러운 경험이었다. 두 가지 점에서 당혹스러웠다. 하나는 스펀지공이 사라져버렸다는 명확한 사실이었고 또 하나는 내 동생은 마술사가 아니라는 다소 덜 명확한 사실이었다. 그두 가지 사실을 나는 확신했다. 동생과 함께했던 7년 동안 동생은 단한 번도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공중 부양을 보여준 적도. 아빠가 좋아하던 커피 잔이 감쪽같이 사라졌을 때 누구도 동생이 잔을 다른 차원으로 순간 이동시킨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니 설사 동생이 스펀지 공이 사라지게 만드는 불가능한 일을 했더라도. 동생이 마술사가 아니라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만 했다. 의문을 풀어줄 기술이나 과정이 내 눈에 보여야만 했다. 그것은 놀라운 깨달음이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데는 공식이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공식을 알고 싶었다. 그때까지 살면서 원했던 그 어떤 것보다 간절하게 불가능의 공식을 원했다. 이런 간절함은 그 뒤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상당 부분 설명해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요술과 마술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카드 마술, 동전 마술, 그리고 심지어 그 스펀지공 마술까지도 연구했다. 11살 때까지는 우리 지역의 마술용품 가게인 판도라의 상자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실현되는 광경을 많이 보았다. 1970년대는 마술이 전성기를 누리던 때였다. 인류 마술사들은 순회 공연을 했는데 어린 나로서는 도무지 알수 없는 몇 가지 이유로 그들은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에는 꼭 들렸다. 따지고 보면 클리블랜드에 살던 나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운이 좋았던 셈이다. 마술계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내가 살던 세상으로 찾아온다는 뜻이었으니까 말이다. 그 덕분에 불가능한 일들이 실현되는 광경을 가까이에서 늘볼수 있었다. 그 시절에 얻었던 중요한 교훈은 속임수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이면에는 반드시 그 속임수를 충분히 이해할 논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불가능은 언제나 나름의 공식이 있으며 애써서 연구하면 가끔씩은 그 공식을 깨우칠 수도 있었다. 마술 세계에서 나의 초창기 멘토들 가운데 한 명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불가능한 것도 10년만 연습하면 거의 할수 있게 돼. 바로 이 멘토는 역사는 불가능한 일로 가득함을 자주 지적하곤 했다. 우리의 과거는 불가능이라는 딱지를 달았던 온갖 생각들의 무덤이다. 인간이 하늘을 나는 꿈은 고대인들도 꾸던 꿈이었다. 고대인들이 동굴에 날개 달린 인간을 그린 시점에서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 성공에 역사책에 새겨 넣기까지는 5천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뒤 태평양 횡단 비행에 성공했고 우주 비행에 성공했으며 달에도 최초로 발을 디뎠다. 각각의 경우에서 모든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었는데 누군가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는 공식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나이멘토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내가 그 공식을 모르면 마술처럼 보이겠지. 그러나 이제 너는 뭔가를 좀 알잖아. 그리하여 이런 생각들은 내 머리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액션 스포츠 선수들이 정기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기 시작할 때 나는 거기에 공식이 있으며 누구든 그 공식을 배워서 익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따르는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몸에 온갖 군대가 부러졌으며 병원비 청구서가 수북하게 쌓였으니까 말이다. 사실 나는 액션 스포츠 선수들이 불가능한 일들을 어떻게 내는지 알아내기 오래 전에 이미 정신이 번쩍 드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 따라다니면서 비결을 알아내려고 하다가 요절하고 말 것이라는 깨달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의문을 풀고자 하는 집착을 액션 스포츠가 아닌 다른 여러 영역으로 들고 갔다. 예술, 과학, 기술, 문화, 기업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불가능의 공식을 발견해서 그 의문을 풀고자 했다. 개인과 조직, 그리고 심지어 기관이 자기의 수준을 상당한 정도로 높이는 데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과연 불가능한 일을 이뤄내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을 추적해서 발견해낸 대답들은 내 책의 재료가 되었다. 내가 쓴 대부분의 책들이 그랬다. 투머로우는 SF적인 발상들을 과학기술로 전환한 뚝심 있는 혁신가들로 궁극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사람들 즉 미래를 꿈꾼 사람들을 20년 동안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였다. 볼드에서는 일론 머스크, 레리 페이지, 제프 베조스, 리처드 브랜슨 등과 같은 갑작스럽게 성장한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파헤쳤다. 이들은 모두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던 비즈니스 제국을 기록적으로 짧은 기간에 건설한 사람들이며, 또 모두가 사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분야에서 기업가로 성공을 거두었다. 어번던스는 빈곤, 기아, 물 부족 등처럼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지구적 차원의 과제들을 붙잡고 씨름해서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낸 개인과 소집단을 다루었다.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모든 작업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 그 교훈은. 내가 마술을 하면서 배웠던 것과 똑같았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뀔 때마다 거기에는 언제나 공식이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다시 용어를 정의하는 일이 도움이 될것 같다. 나는 공식이라는 표현을 컴퓨터 과학자들이 알고리즘을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즉, 누가 하든 비슷한 결과를 만드는 일련의 단계들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이 책이 이 공식의 세부 사항들을 파고드는데, 먼저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질문 두 개가 있다. 생물학적인 접근에 답이 있다. 우리가 풀어야 할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불가능의 공식은 왜 존재할까? 그리고 생물학이 그 답이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두 오랜 세월에 걸친 진화의 결과로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몸의 시스템은 동일하게 짜여 있다. 연구 및 훈련 기관인 플로우 리서치 콜렉티브에서 우리는 최고 수행 상태에 관련된 신경 생물학을 연구한다. 신경 생물학은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다룬다. 즉, 뇌와 뇌각 부위의 개별적, 협업적 작동 방식을 탐구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연구소에서는 우리는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때 인간 신경계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 연구를 기반으로 미국 특수부대 대원들로부터 포춘 선정 100대 기업 이사들 및 일반 대중에 이르는 다양한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우리의 훈련법은 신경생물학의 바탕을 두고 있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즉, 이 연구소에서 우리는 개인의 개성이 아니라 생물학을 기준으로 둔다고 말한다. 최고 수행 상태를 다루는 분야에서 사람들은 종종 자기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다. 개성은 극단적으로 개인적이라는 게 문제다. 최고 수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특성, 예를 들면 위험을 감수하는 인내력이나 내향성외향성 지표 등은 유전자적으로 암호화되어 있으며 신경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어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문화적 배경과 경제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환경의 영향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개성에 초점을 맞추는 한 문제 해결의 길은 멀어질 뿐이다. 이 모든 이유로 나는 나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도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거의 100% 확신한다. 개성은 기본적인 척도가 아니다. 반면에 생물학은 기본적인 척도다. 생물학은 진화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비결의 암호를 풀수 있는 중요 단서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만일 우리가 개성이 아닌 더 본질적인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 즉, 흐물흐물하고 모호해서 자주 주관적이기까지 한 최고 수행 상태를 다루는 심리학보다 더 기본적인 토대로 파고들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최고 성과를 내는 메커니즘을 밝혀낼 수 있다. 그 메커니즘이란 바로 기본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며, 진화를 통해서 형성되었으며, 포유류 동물 대부분과 모든 인간의 몸에 내재된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질문으로 이끌고 간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생물학적 공식은 무엇일까? 해답은 몰입. 몰입의 정의는 가장 좋은 상태라고 느끼는 동시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의식 상태다. 이것은 인간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화를 통해서 형성된 상태다. 모든 분야 및 모든 영역에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될 때마다 언제나 몰입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몰입을 최적의 의식 상태로 묘사하는 것은 우리를 매우 먼 깨달음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지 못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용어는 무아지경 및 완벽한 몰입의 순간. 즉 해야 할 과자에 너무도 집중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의식 바깥으로 사라지는 순간을 뜻한다. 바로 이 순간에 행동과 인식은 하나로 통합되고 자아의식은 사라진다. 시간이 낯설게 흐르고 수행 능력은 높이 치솟는다. 몰입 상태가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신체적인 면에서 힘과 지구력 그리고 근육의 반응 시간이 향상되는 반면에 고통과 피로에 대한 감각은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더큰 변화는 인지능력에서 나타난다. 동기부여와 생산성, 창의성과 혁신, 학습과 기억, 공감과 환경인식, 그리고 협업과 협력이 모든 것의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몇몇 연구에서는 기준선의 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 이어진다. 어째서 진화는 이 모든 기술들을 크게 각성시키는 의식상태를 만들까? 진화는 유기체가 생존을 이어갈 수 있도록 뇌를 형성했다. 그러나 진화 그 자체는 여러 가지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자원의 희소성은 언제나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요소이자 진화를 강력하게 추진시키는 힘이 된다. 점점 줄어드는 희소한 자원을 두고 경쟁하거나 자원을 탐사하러 나설 수도 있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협력하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으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자원을 만들려고 나설 수도 있다. 바로 이것이 여러 기술의 수준이 극도로 높아지는 원리를 설명해 준다. 그렇게 향상되는 기술의 대상은 매우 다양한데, 사람들이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탐구하거나 혁신하는 데 쓰인다. 그리고 불가능은 극단적인 혁신의 한 형태이므로, 이것 또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때 몰입 상태에 있는 이유도 설명해 준다. 동어 반복이지만 몰입이 극단적인 혁신인 것은 산소가 호흡의 기본인 것과 같다, 즉 생물학적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다른 책에서도 탐구했던 내용이다. 이 문서가 기존에 내가 탐구했던 내용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책의 주된 목적은 예전과 똑같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다음 발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데는 몰입이 필요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데는 몰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려면 혹은 이를 위해 자신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반드시 몰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몰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기술들, 동기부여 학습, 그리고 창의성을 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혼란을 주거나 모순적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여정은 무척 멀 뿐만 아니라, 몰입이 없는 상태로 그 길을 더듬어가는 구간도 무척이나 길다. 게다가 몰입이 가져다 주는 막대한 증폭을 감당하려면 안정적인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떤 자동차가 시속 15km 속도로 벽과 충돌했다고 치자. 이때는 그저 범퍼가 조금 찌그러질 뿐이다. 그러나 시속 150km 속도로 벽과 충돌하면 어떨까. 범퍼 하나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몰입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책은 동기부여, 학습, 창의성 그리고 몰입을 각각 다루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기술들이 최고 수행 상태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이유는 뒤에서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뇌와 신체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한층 가볍고 빠르게 만들 참이다. 그 전에 먼저 이런 기술들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잠깐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것 같다. 이제 무한게임을 시작한다. 철학자 제임스 카스는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주된 방식들을 유한게임과 무한 게임이란 용어로 묘사한다. 여러분 며칠 전에 바로 이 유한 게임, 무한 게임 아, 책 주남에서 바로 영상 소개해드렸었죠. 이렇게 뭐 대가들의 책들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들은 꼭 찾아서 그 책까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음, 같이 이제 최종 영상에 함께 링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게임은 말 그대로 유한하다. 선택의 가지 수나 플레이어의 수가 정해져 있으며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린다. 또 게임의 규칙도 있다. 유한 게임은 장기나 바둑 같으며, 정치나 스포츠, 그리고 전쟁과 같다. 반면에 무한 게임은 정반대다.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지도 않으며, 게임 시간이나 규칙도 정해져 있지 않다. 게임이 진행되는 장소도 수시로 바뀔 수 있으며, 플레이어의 숫자도 계속 바뀐다. 무한 게임의 유일한 목표는 게임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다. 예술과 과학, 그리고 사랑은 무한 게임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최고 수행 상태에 도달하는 건 역시 무한 게임이다. 최고 수행은 승자가 결정되는 유한 게임이 아니다. 규칙도 없고 게임이 언제 끝날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게임이 진행되는 장소가 본인이 선택하는 인생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런데 최고 수행은 무한 게임이지만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최고 수행은 무한 게임의 특이한 유형이다. 최종 승자가 결코 나올 수 없는 게임이지만 누군가는 이 게임에서 철저한 패자가 될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람은 대개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보다 훨씬 못 미치는 범위 안에서 살아간다. 온갖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개는 이런 능력을 쓰지 않는다. 최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만 힘을 내며 또 최적 수준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동한다. 기초적인 능력 범위 안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소극적인 조정 속에서 금지와 통제의 경계선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구속된 상태로 인생을 산다. 이런 인생은 히스테리 발작 환자의 시야처럼 한껏 좁다. 냉정하게 보자면 이런 사람은 질병을 앓는 환자다. 환자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사람이 최소한 이런 고질적인 버릇이 있다.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하게 발휘하지 못하는 습관적인 열등감이라는 나쁜 버릇 말이다. 제임스가 한 말의 요점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유가 잠재력을 키우며 살아가는 습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린 온갖 잘못된 절차에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고 있다. 잘못 행동하고 있으면 이대로는 안 된다. 제임스는 이 말을 1800년대 후반에 했는데 그때는 심리학 교과서가 최초로 출간된 시점이기도 하다. 제임스가 했던 말의 더 현대적인 버전은 시나리오 작가, 찰리 카우프만이 2002년 영화 《컴패션》의 서두에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했던 다음 대사다. 젊은 시절에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무엇이든 할수 있고 또될수 있다. 아인슈타인이 될 수도 있고 야구 선수 디마지오도 될수 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과거의 자신에게 굴복하고 만다. 아인슈타인이 아니었던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신에게 말이다. 정말 최악의 순간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며 그 가운데 3분의 1은 잠을 잔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나머지 3분의 1을 어떻게 보내겠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이것이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위대한 물리학자나 위대한 기록을 세우는 야구선수가 아니라면 무한 게임에서 진다는 뜻일까? 아니다. 게임에서 지는 이유는 전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누구나 저마다 일이 있겠지만, 모두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린 모두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이 최고 수행 상태를 평생 공부하면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다. 사람은 누구나 바로 이 순간에도 이런 예외적인 비범함을 실현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역량은 창발적 특성, 즉 창발성이다. 이 창발성은 자신을 능력의 한계 지점까지 밀어붙일 때 비로소 나타난다.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만 느껴지는 영역, 즉, 안전지대를 훌쩍 뛰어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할수 있는지 깨닫는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꿀 수 있을지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이 무엇이든 직접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고 수행 상태가 무한 게임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이 책에서 다루는 네 개의 기술이 그토록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기 부여는 당신을 이 게임 안으로 끌어들이고 학습은 계속 게임을 이어가도록 도우며 창의성은 문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갈 방법을 일러주고 마지막으로 몰입은 그 모든 이성적인 기준 및 기대치를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다줄 방법을 일러준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실질적인 기술이다. 무한 게임을 시작하게 된걸 환영한다. 자 오늘은 아, 너무나 흥미로운 책인데요. 아, 저는 이런 책들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과학적이면서도 아주 혁신적인 연구들, 그러면서 이제 체계적인 방식들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아, 참 훌륭한 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은 지금 맨 마지막 장으로 가서 전체를 이제 통합적으로 좀 아, 체크해 볼수 있는 아, 내용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체크 리스트. 지금까지 우리는 최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 팁들, 기법들, 전술들,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시도할 틀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것은 지속적인 최고 수행을 위한 일종의 메타 전략이다. 좀더 쉽게 말하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려는 시도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천하는 일인데, 이 장에서는 체크리스트에 올릴 필요가 있는 모든 항목을 살펴보려고 한다. 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려 한다. 하나는 순서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이다. 순서부터 먼저 살펴보자. 내재적 동기부여의 속성 때문에 이 책의 출발점이었던 최고 수행을 탐구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서 말이다. 만일 실제로 열정의 비결 단계를 따르고 또그 과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이 과정을 거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림을 알게 될 것이다. 특정한 호기심들이 교차하는 특정한 교차점이. 오랜 기간 집중할 만큼 충분히 흥미로운지 알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여러 호기심이 동시에 교차하는 지점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다만 예를 들어 인연이라는 세월을 바쳐 열정을 추구했는데 인연이 지나 보니 열정을 바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상황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교차점이 열정을 바칠 가치가 있는 완벽한 것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간단하다. 어떤 대상을 탐구할 때마다 호기심이 늘어나고 저절로 몰입에 접어든다면 대상을 정확하게 잘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다. 그렇다면 호기심이 교차하는 그 지점들의 하루 기준 얼마만큼 시간을 들여야 할까? 한 시간이면 훌륭하지만 대개 20분이나 30분도 충분하다. 흥미를 느끼는 대상에 대해 학습하고 뇌의 패턴 인식 체계가 그 대상을 한동안 곱씹게 한 뒤에 다시 추가로 더 많은 정보를 뇌에 입력해라. 이렇게 하면 호기심과 열정과 목적을 올바르게 정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차례의 동기 요인인 자율성이 생길 것이다. 만약 당신이 호기심과 열정과 목적을 충분히 다듬고 키운다면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조금씩 합성량을 쌓는 과정은 당신이 숙달의 길로 걸어가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다음에는 목표들을 층층이 쌓아라. 거대한 변화를 부르는 목적 즉 당신 인생의 실천과제부터 시작해라.그런 다음에는 이 실천과제를 높고 힘든 목표들 혹은 거대하게 변혁적인 목표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로 세분화해라.그리고 다시 그 높고 힘든 목표들을 명확한 목표들로 세분화해라.명확한 목표들은 일별 계획 즉 도전과제 기술 균형의 최적점에 놓이는 작고 명확한 일련의 표적들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에 올라갈 항목들이다. 이것을 가지고 10개의 슬라이드로 구성되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라. 협력자 혹은 협력업체와 대화해서 피드백을 받는다. 혹은 500단어 분량의 회사 뉴스레터를 작성한다든가 같은 단순한 과제들이 그 체크리스트에 올릴 항목들이다. 또 당신이 하루에 몇 개의 명확한 목표를 완수할 수 있을지 알아낸 다음에, 날마다 그 숫자만큼의 목표를 완수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라. 어떤 과제를 체크리스트에 올린다는 것은 그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자신과 약속한다는 뜻이다. 과제를 해결하고 해당 항목을 체크리스트에서 하나씩 지워 나가라. 어떤 과제가 예상보다 어렵고 힘들 때는 작은 세부 과제들로 쪼갠 다음 그 과제들을 수행해라. 그런 다음에는 못다 한 과제들을 내일의 체크리스트로 이동시켜라. 만약 당신이 오늘의 명확한 목표들, 목록에 있는 모든 과제를 이뤄낸다면, 높고 힘든 목표를 향해 가깝게 다가섰다는 뜻이며,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고, 당신의 내재적인 충동자들이 자기 일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다. 체크리스트에서 과제 하나를 지울 때, 당신에게는 도파민이 조금 주어진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과제를 지울 때는 더 많은 도파민이 주어진다. 한 번의 작은 승리를 조금씩 쌓아나가는 것이, 효과가 있다. 작은 승리 위에 작은 승리를 쌓고 그 위에 다시 작은 승리를 쌓고 그 위에 다시 이런 일련의 승리가 몰입이라는 의식 상태를 만들 때, 당신은 탄력 모멘텀을 확보한다. 순서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재적 충동자들이 잘 정렬되고 목표들이 쌓이고 나면 남은 것은 일정과 관련된 것뿐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일별 체크리스트에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 반드시 해야하는 활동으로는 일별과제가 7개이고 주별과제가 6개다. 무슨 일이든 불가능한 일을 성취할 정도로 충분히 오랜 기간 최고 수행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 활동을 자신의 일별 주별 일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갑자기 되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시작부터 해라. 당장 할수 있는 활동을 추가해라. 그리고 그 활동들을 함으로써 실행력이 높아지면 시간이 절약될 것이다. 그러면 남는 시간이 조금 더 생길 텐데, 그때 활동을 몇 가지 더 추가해라. 반드시 명심해야 할게 하나 있다. 체크리스트에 올려둔 항목들 가운데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제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집중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씩은 두 시간에서 여섯 시간을 몰입도가 가장 높은 활동을 하면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나 많은 시간을 쓸수 없다면 시간을 조금 줄여도 된다. 우선 일별 활동은 20분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집중해서 하고, 주별 활동은 몰입 상태가 가장 높은 활동을 40분 동안 해라. 처음 시작은 10분과 20분으로 하되 효과가 있으면 시간을 늘려라. 전체 활동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별 활동.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기. 이 시간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즉 가장 큰 승리감을 주고 과제를 끝내고 나면 그날 하루를 잘 보냈다는 느낌이 드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써라. 또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라는 시간 덩어리 안에 썼지만 힘을 사용하는 방식을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시도해봐라. 일별 활동 목록에 근력 운동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한계 지점까지 최대한 밀어붙여야 한다. 그래야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만 느껴지는 영역인 안전지대 바깥으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도전과제, 기술 균형의 최적점을 늘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기술을 밀어붙이면 끈기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며 습관적인 맹렬함까지 생길 것이다. 5분 동안 집중 방해 요소 관리하기. 이 활동은 일별 활동의 맨 마지막에 배치해. 다음날 활동에 대비해라. 문자 메시지, 알람, 이메일, 소셜미디어, 휴대폰 벨소리, 업무 과제 등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차단해라. 5분 동안 명확한 목표들을 정하기. 이 활동도 일별 활동의 맨 마지막에 배치해서 다음날 활동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 가장 어렵고 보상이 많은 과제부터 차례대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쓰지 마라. 하루에 하고 싶은 활동을 모두 꼼꼼하게 적어라. 여기에는 운동과 적극적인 회복도 포함된다. 체육관 가기,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 20분 동안 마음 챙김 명상하기 등. 마지막으로 언제나 목록에 있는 모든 항목에 확인 표시를 해라. 이것은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규칙이다. 어떤 내용이 체크리스트의 목록에 올라 있다면 그 활동은 그날 반드시 해야 한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도전 과제 기술 균형의 최적점을 잘못 계산해서 해당 과제가 너무 벅찬 경우다. 그럴 때는 그 과제를 잘게 쪼개서 오늘 할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의 과제 목록에 올려라. 5분 동안 그날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20분 동안 이완하고 20분 동안 마음챙김 명상하기. 더 오래 할 수도 있지만 20분이라는 시간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최소의 시간이다. 문제 해결에서 손을 떼고 쉬는 동안, 당신의 뇌는 문제 해결에 계속 매달리도록 이 이완 시간에는 맥가이버 방법론을 활용해야 함을 잊지 마라. 25분 동안 자신의 전공 분야와 살짝 거리가 있는 내용의 책을 읽음으로써 뇌의 패턴 인식 체계에 부하를 주기. 책 등을 읽는 활동이야 말로 효율 면에서 최고의 방법임을 기억해라. 만일 새로운 정보 학습이 아니라 기술 숙달을 위해 노력한다면. 80대 20법칙을 이용해서 그 기술을 익히는데 25분을 쓸 수도 있다. 25분이라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치일 뿐임을 염두에 둬라. 최소 25쪽 분량만 목표로 잡고 읽으면 된다. 밤에 7시간에서 8시간 숙면하기. 주별활동. 한 주에 한 번씩 2시간에서 6시간 동안 최고 수준의 몰입 상태가 유지되는 활동하기. 스키, 춤, 노래 등 뭐든 상관없다. 이런 활동들은 살아가면서 책임져야 할 것이 쌓이고 일정이 빡빡해지면서 흔히 못하거나 안 하게 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몰입을 경험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더욱 주의를 집중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간을 더 투자해 몰입 상태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활동에 쓴다면 몰입이 제대로 되지 않는 활동에서도 몰입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몰입 촉발자를 최대한 많이 배치하고 또 끌어당기도록 노력하라. 도전 과제 기술 균형의 최적점이 늘 유지되도록 자신을 한계 지점까지 밀어붙여라. 창의적이 되라. 위험을 무릅써라. 특이함과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찾아라. 아울러 이 과정을 활용해서 끈기를 훈련하고 또 자신이 가진 핵심적인 강점들 가운데 하나 이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시도하라. 한 주에 세 번씩 한 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운동하기. 이때는 자신을 한계 지점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여기에서도 도전과 기술의 최적의 균형점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전지대 범위 바깥으로 넘어설 때 끈기가 성장하는 동시에 신경체계의 기준이 재설정된다. 아울러 운동이 뇌 기능에 영향을 주는 방식과 몇 가지 관련이 있으므로 될수 있으면 인지부하가 높은 방식으로 운동을 해라. 예를 들어 실내에서 러닝머신으로 달리기보다 야외에서 달려라. 야외에서 달리기를 하면 뇌는 경로를 계산해서 찾아내고 공간을 파악하는 등의 실내 달리기보다 더 많이 인지 부하를 감당해야 한다. 한 주에 세번씩 20분에서 40분 동안 적극적인 회복 활동하기, 사우나, 마사지, 긴 시간을 들이는 마음 챙김 명상, 가벼운 요가 등의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한 주에 한 번씩 30분에서 1시간 동안 자신의 약점을 단련하기, 최악의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상황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훈련하라. 한 주에 한 번씩,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주의를 집중해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 30분에서 한 시간 동안 피드백 받기. 한 주에 한 번씩, 100분에서 두 시간 동안 사회적 지원을 실천하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 특히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이 활동이 꼭 필요하다. 일상 속에서 애정이 넘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주변에 두거나. 또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될때 우리는 평온하고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적으로도 도전과제 기술 균형의 최적점을 찾아나설 준비가 된다. 이는 정서 지능과 관련된 여러 기술을 연습할 기회이기도 하다. 훈련을 쌓기 한 주에 세 번씩 하는 운동을 끈기를 키우는 기회로 사용하기. 인내심을 키우는 데는 운동이 최고다. 게다가 운동을 통해서 약점을 단련할 수 있으며 운동을 해서 녹초가 되어도 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끈기가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훈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사우나나 목욕 등 적극적인 회복활동을 하는 시간을 이용하기. 마음 챙김 명상을 하고 패턴인지 체계의 부하 수준을 높여라. 패턴인지 부하를 높일 때는 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해라. 책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내용의 밀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완 훈련 전에 맥가이버 방법론을 활용하기.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 맥가이버 방법론은 책을 좀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열정의 비교를 터득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호기심이 교차하는 지점들을 탐구하기. 생각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서 패턴 인식 체계의 부하 수준을 높여라. 무슨 활동을 하든 몰입 촉발자들을 늘그 활동 속에 배치하기. 특이함과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늘 가까이 해라. 체크리스트에 정리한 명확한 목표들이 늘 도전 과제 기술 균형의 가장 적절한 지점에 놓이도록 하라. 피드백 친구를 주변에 둬라. 안전하게 위험을 무릅쓰는 훈련을 해라. 또이 훈련을 반복해라. 한 주에 두 시간을 사회적 지원 활동에 할애하기. 이 시간을 활용해서 정서 지능을 높이도록 훈련하고 또 집단의 몰입의 촉발자들을 가지고서 연습해라. 창의성 및 숙달 추구는 모든 활동의 기본적인 목표로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이제 당신은 비밀을 알았다. 하지만 전혀 감동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사실 이것이 진정한 실질적인 문제다. 이중 특별히 마음이 끌리는 것이 전혀 없다. 특별히 훌륭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소화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체크리스트에 얼거된 항목들일 뿐이다. 게다가 조금씩 나아진다고 해봐야 대개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최고의 수행은 복리로 불어나는 이자와 같다. 오늘의 조금과 내일의 조금이 모이고 모이면서 몇 주가 가고 몇 달이 가고 또몇 년이 가면 나중에는 예상을 넘어 상상까지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문서에 담겨 있는 모든 정보는 위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끔찍하게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 내려놓는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은 자신이 나중에 지금보다 다섯 배 창의적인 사람이 될수 있음을 지금 안다고 치자. 그렇다면 무엇에 도전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꿔놓고 싶은가? 만일 다섯 배가 아니라 여섯 배라면, 또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지금 수준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이 질문의 해답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여러 도구 및 기법을 알려주고 있다. 즉 우리는 이 도구들과 기법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당신은 그 정보로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다. 건투를 빈다. 자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관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뒷부분은 여러분도 잘못 이걸 하면 아 너무 어렵다, 너무 무겁다 이렇게 리스트가 많아서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어, 소개해 드린 것 중에 한 개만 어, 하나씩 하나씩 해서 조금씩 쌓아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어, 앞에 내용들은 이, 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활동들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아주 앞서 있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쭉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하며 추천드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 추남 t 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